안녕하세요. 헬로 미자씨입니다. 고추 저희 집에는 매운 거를 못 먹어가지고 안 매운 거를 이렇게 칼로 쪄서 말린 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새 이거 시장 가면 팔잖아요. 여기 있어가지고 한 150g 정도 되는데 요걸 맛있게 튀기가 먹으면 정말 여기 과자같이 바삭바삭하게 맛있거든요. 지금 맛있게 한번 튀겨볼게요. 이건 재료는 아무것도 들지 않고 아주 간단하고 좋아요. 요것만 있으면 튀기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맛있어요. 맛있게 할게요. 식용유입니다. 적당하게 넣어주세요. 그거 넣어가지고 요번에 많이 해보고 타니까 슬쩍 더 튀겨진 듯이 건져놔야 되지. 안 그러면 그걸 놔둬보면 타. 올라요. 진든사이 인내가 필요하다, 이건. 약한 불에 살살살 해가 살살 달아가지고 얼른 건져야 돼, 이제. 불을 꺼버립니다, 이제. 고추 이렇게 맛있게 튀겨졌잖아요. 이건 지금 간이 안 돼가 있잖아요. 좀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볼을 준비했습니다. 벌써 바삭바삭 과자 소리가 나네. 튀겨졌잖아요. 여기서 이건 맛소금입니다. 저는 요리할 때는 마소금 안 쓰는데 고추에는 마늘 마소금을 하면 맛있어요. 마소금을 톡톡톡톡 쳐주세요. 조금 간이 배겨야 되니까 설탕 한 꼬집이를 쫙 뿌려주세요. 바삭바삭 소리 나지요. 이렇게 하면 정말 맛있어요. 요래 가지고 냉장고에 통에 딱 담아가 이어나면 암만 오래 놔두고 먹어도 바삭바삭하게 맛있습니다. 저희 헬로 미자쇼의 고추 부가튀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 예. 하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도 부탁할게요. 예. 감사합니다.